아, 요새 저희 대학원 지원 기간이어가지고 막 대학원 보고 싶다고 연락해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뭐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신가 봐요. 뭐 저쪽 기계공학과 나와가지고 뭐 설비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시간이 오전에밖에 안 된다. 자기 퇴근하고 나서 자기 전에 오전에만 된다고 해가지고 방금 전에 잠깐 와서 만나고 갔는데, 네, 그거 하고 온다고 늦었습니다. 그렇고요. 아이고, 요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주소. 아, 여기가 아닌데. 그 강의 자료를 올렸는데 SVD 한번더 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아까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던 그 뒷부분들 중에서 딱 하나만 더 들고 왔어요. 미안해요. 이거 오늘 하면은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하나 더 보태게 생겼어요. 그래도 그냥 진짜 간단하게 그냥 개념 정도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공지능 기초수학이라는 과목을 제가 이번 학기부터 처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거 배우고서 다음 학기부터 뭐 머신러닝, 딥러닝 들으러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하네. 너 혹시 수학 누구한테 배웠니? 혹시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저한테 인공지능 기초수학 배워갔으면은, 어디서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래서 자꾸 꼭꼭 눌러 담으려고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리스트 스퀘어는 요거는 진짜 찐! 머신러닝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찐으로 많이 나옵니다. 네. 머신러닝 배우면은 맨 처음에 분명 이거 배울 거예요. 회귀 모델. 아이고.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출석한 걸로 할게요. 하여튼, 회귀 모델이란 걸 배울 거예요. 회귀 모델. 뭐 선형 회귀 모델, 이거 분명히 이걸 맨 처음에 배울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배우면은 사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선형 회귀 모델, 리스트 스퀘어 배웁니다. 그게 단지 그냥 데이터셋을 벡터랑 행렬로 만들 뿐이지, 뭐맨 처음에 머신러닝 배우면은 분명히 이게 나올 거예요. 점이 이렇게 막 찍혀 있어서 여기가 입력으로 주어지고 뭐 여기가 출력으로 주어질 때 이렇게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피팅을 하고 싶어요. 이게 선형 회귀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 문제입니다. 리스트 스퀘어 문제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것만 알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뿐만 아니라 리스트 스퀘어 자체가, 제가 뭐 선형대수 배워서 배우고 오면은 끝까지 오면은 이제 뭐한 SVD 같은 거 나오고 오늘 배우게 되는 리스트 스퀘어 같은 거 나오거든요. 여기가 거의 끝이에요. 요런 게 이제 다른 데로 응용이 돼요. 솔직히 뭐 옛날에 배웠던 거, 뭐 베이시스가 어쩌고 디멘션이 어쩌고 그거는 그냥 개념에 대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뭘 어디다 써먹지는 못하잖아요. 선형대수 배운 거를 어디다가 써먹으려면 기본이 보통 뭐 SVD, 적어도 QR 디컴포지션, 뭐 대각화, SVD, 리스트 스퀘어 문제, 요런 거를 이제 다른 데다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리스트 스퀘어를 해볼게요. 네. 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구하고 뭐 자시고 그런 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파이썬이 다 해주니까 우리가 알 필요 없을 것 같다. 네. 리스트 스퀘어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만약에 주어진 A라는 행렬과 Y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를 찾는 문제, 이런 거 했었죠.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만약에 이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 뭐그 말인즉슨 이 A라는 행렬이
X랑 Y라는 두 벡터의 공간을 1대1, 원투원으로 대응을 시킨다면은 이거의 역함수가 가능해져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게 돼서 그래서 뭐널 스페이스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뭐 컬럼 스페이스가 모든 공간을 꽉꽉 채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방정식이죠.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과제에서 풀었던 거 기억하시면은 이거 항상 이거 뭐 X1, X2, X3 같은 거 잡아놓고 뿅뿅뿅 들어있을 때 연립방정식을 사실 푸는 거잖아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거를 만족하는 해 X를 찾아내는 그 방정식 문제인데 그 방정식 문제가 유니크하게 요 주어진 A랑 Y가 주어졌을 때 이걸 만족하는 X가 유니크하게, 딱한 개로. 딱한 개의 해. 유니크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역행렬을 구하면 돼요. A의 역행렬을 구해서 Y에다가 곱하면은 그거를 만족하는, 요거를 만족하는 X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찾아집니다. 역행렬이 구해지는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일단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A가 N by N이어야 돼요. 최소.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X랑 Y의 차원이 동일해야 되죠. 이게 N 차원에서 N 차원으로 가는 경우여야만 일단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질 수가 있어요. 역행렬은 오로지 그 정사각 행렬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x랑 y의 차원이 동일한 벡터여야 일단 요거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a가 인버터블 한지도 중요해요. a가 인버터블 해야 되죠. 요것만 만족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n by n 행렬이고 그러면서도 인버터블 해야지 정확하게 이 등호를 만족을 시킬 수 있는 X를 찾을 수가 있죠. A가 인버터블 해야 돼요. 꽤센 조건이에요.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는 꽤 강한 조건입니다. 널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 컬럼 스페이스가 그 N 차원을 다 스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꽤 강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이보다 이렇게 등호로 주어진 이 방정식, 이 연립 방정식을 풀 수는 있다. 역행렬을 구한다면은 그단한 개, 딱 하나만 존재하는 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역행렬을 이용하면. 다만, 그런 경우가 흔치 않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더니, 요렇게까지 나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약간 얘기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AX라는, 이 X를 A를 통해서 변환을 한 거, 그거를 뭐 Y햇이라고 해볼게요. 이 Y햇을 가지고 Y를 근사해볼 거예요. 근사. 근사하다. 이렇게 샤방샤방하다 그거 말고. 어프록시메이션 한다고. 얘를 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거예요. 얘를 두 개를 똑같이 만들려고 했던 거는 앞에서 했던 거예요. 연립 방정식, 그거를 푸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얘를 여기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 보자. 그게 리스트 스퀘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왜냐 하면은, 태생적으로 y햇이 y가 될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태생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특히 여러분들 머신러닝에서 진짜 많이 보게 될 꼴로 한번 해볼게요. A라는 행렬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길쭉이가 됐어. 길쭉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100 by 3이야.
여러분들 사실 실제로 이런 행렬을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샘플이 이렇게 행으로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100개면은 100행, 1000개면은 1000행, 10000개면은 10000개짜리 행을 갖고, 다만 이제 입력은 3차원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이 행렬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다루게 될 행렬은 정사각 행렬이 아니라 길쭉이 행렬일 거예요. 네, 길쭉이 행렬. 길쭉이 행렬이 있어요. 얘는 그러면은 3차원에서 100차원으로 가죠. 3차원에서 100차원으로 벡터를 변환을 해요. 근데 그러면 컬럼 스페이스 자체는 100차원에 속하긴 하겠죠. 컬럼 스페이스 자체는 100차원에 속할 거예요. 다만 랭크, 이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최대 몇 가지 가능하죠? 그죠? 3까지밖에 안 되죠. 얘는 때려 죽어도 3은 못 넘어요. 애초에 이게 3개밖에 없으니까 벡터 3개 가지고 스팬 해봤자 3차원 이상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AX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아, Y 쓰고 있었죠. Y라는 애가 주어졌어. 여기가 100 by 3이고 3 by 1이에요. 그럼 얘가 100 by 1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 공간 자체는 100차원이겠지만 컬럼 스페이스 자체는 디멘션이 최대 3까지밖에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이 광활한 R 100승의 공간에서 우리는 3차원, 최대 3차원까지의 공간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AX 내지는 우리가 Y에 대해서 최대한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그거는 존재해봤자 여기 위에요. Y햇이라는 애, 우리가 이 X를 A를 통해서 변환을 해가지고 얘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고 싶은데 얘는 태생적으로 여기를 벗어날 순 없어요. 그쵸? 여기 컬럼 스페이스는 벗어날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주어진 Y 같은 애들이 요런 데 있어요. 컬럼 스페이스에 없어요, 보통. 요런 데 있어요, 요런 데. 컬럼 스페이스가 아닌 데 있어요, 보통. 컬럼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컬럼 스페이스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Y햇을 만들 거예요. 이 X를 A를 가지고 변환을 해서 이 Y에 대한 여기 햇을 붙이면 보통 얘는 뭔가 따라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Y라는 일단 뭔가 값이 존재하고 그 Y를 최대한 따라가고 싶은 애라서 Y햇을 붙여요, 보통. 보통 뭐 머신러닝 하면 예측값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Y라는 애를 따라가고 싶은 애여서 Y햇이라고 했는데 이 Y햇은 컬럼 스페이스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얘를 여기 영역 안에서 최대한 가깝게 근사해 보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거를 최소화해요. 얘랑, 아, 강의 교재에 나온 순서로 쓸게요. 요거를 최소로 만들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되고 싶은 애. 우리의 롤모델. 내가 되고 싶은 애야. 내가 얘가 되고 싶은데, 나는 걔에 최대한 따라가 볼 거야. 최대한 따라가 볼 건데, 일단 제한이 있어. 컬럼 스페이스 안에서밖에 못 가. 그치만 내가 컬럼 스페이스 안에서 저기 위에 떠 있는 거를 최대한 가까운 데까지 가볼래? 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여기 AX 또는 Y햇이라고 쓴게 있고, 여기 이 공간 바깥에 Y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벡터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이런 벡터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 거리죠, 거리. 이두 점, 이 점이랑 여기 이 밖에 있는 이 점이랑 여기 안에 있는 이 점, 그두점 사이에 거리예요, 사실 거리.
이거를 뭐 거리를 최소로 만들어도 되고 거리의 제곱을 최소로 만들어도 되는데 뭐둘다 사실 동일한 의미예요. 어쨌든 두개 사이의 거리를 최소로 만들어 보겠다예요. 그래서 얘 이름을 리스트 스퀘어라고 부릅니다. 왜 리스트예요? 제일 작게 만들 거예요. 뭐를? 이 디스턴스의 스퀘어를. 그래서 얘를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인버터블한 경우에는 뭐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죠. 뭐 디멘션도 동일하죠. 유니크 솔루션도 존재하죠. 그거 바로 구하면 되죠. 근데 세상은 보통 그렇지가 않아서 조금 더 일반적인 문제로 환원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다. 네. 요겁니다. 그래서 얘를 리스트 스퀘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주어진 y가 있고, 주어진 a가 있을 때, 우리는 이 x를 바꿔가면서 얘랑 최대한 가까워지는 어떤 애를 만들고 싶다. 예요. 네. 요렇게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강의 자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y 대신 b를 썼네요. b. 그러니까 ax. x를 가지고 a를 통해서 변환을 해서 ax를 만들 건데, 그거가 최대한 b랑 비슷해졌으면 좋겠어. 얘가 b랑 최대한 비슷해졌으면 좋겠어. 그런 x를 우린 찾고 싶어. a를 통해서 변환이 되는데, 그 변환이 된게 B랑 비슷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거를 동일한 그 개념을 우리는 디스턴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이 B라는 주어진 벡터랑 AX라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거 두개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 보자 라는 문제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걔를 우리는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 부를 거다. 뭐다? X를 찾으려는 거예요. X를 찾으려는 건데, 그 X가 뭐냐면은 얘를 최소로 만드는 X여야 돼요.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리스트 스퀘어.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만족하는 솔루션을 우리가 X햇이라고 하면은, X햇은 사실 뭐다? 이거죠, 이거. 뭐 얘, 또는 뭐 얘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해가 되겠죠. 여기 강의 자료랑 똑같이 쓸까요? 그냥 제곱 쓰지 말고. 요거 처음 보시나요? 뭐요? 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혹시 처음 보시나요? 요거 나본적 있다.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X1, X2, X3, X4, 뭐 X5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다섯 개의 값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1, 2, 3, 5, XK 이렇게 쓸 거예요. 요거 하면은 뭐가 나오죠? XK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거는 뭐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되고, 뭐 X5라고 써도 돼요. 이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여기 min이라고 해서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가 제일 작아졌을 때의 그 값을 줘예요. 뭐를 달리하면서? k를 달리하면서. 그러니까 이 k를 달리해가면서 요 값을 본 다음에, 그러니까 X1부터 X5까지 본 다음에 그중에 제일 작은 값을 뱉어줘. 이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조금 꼬아서 내볼게요. 요렇게 내면은 답이 뭐죠? 그러면은 K를 달리 해가면서 여기 안에 있는 걸 보면은 얘는 2, 4,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4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나요? 요거는 아시겠나요? 여기서 다시 요걸로 바꿔놓을게요. 여기서 min은 min인데 argument min이라고 할게요. argument min은 뭐냐면은 여기 이 argument min에 들어가 있는 얘 있잖아요. 얘를 k를 달리해가면서 얘를 한번 조사해봐. 그래서 최소가 될 때 그때 k를 줘요. k. 이때는 5가 나옵니다. 5. 왜 그래요? x5일 때가 최소잖아요. 요게 x5일 때 최소니까 그때의 k값은 뭐니라고 그때의 아규먼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 나옵니다. 5.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규먼트 max는 뭐가 나올까요? 요거는 뭐죠? 4? 왜 하필 4가 이거냐? 2,4예요, 2,4예요. 그쵸, x에 4겠죠. 요게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가 10으로 바뀌어도 얘는 4입니다. 네. 언제 제일 커? 이때 제일 큰데, 그때 이 k는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x를 달리 해가면서 얘를 조사한 다음에 그때 요 값이 제일 작아질 때에 x를 줘요. x. 그때의 x. 그게 아니라 요값 자체의 최소값을 알고 싶으면은 요렇게 써야 돼요. 요거의 최소값 그거 자체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쓰고 그때의 x는 언제였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요렇게 쓰면 됩니다. 아, 이거 처음 보시는구나. 가마끼인 이런 것도 좀 해야겠다. 하여튼 우리 x-hat, 리스트 스퀘어 문제의 해는 뭐예요? 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x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찾는 방법까지 할 겁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 아, 똑같은 그림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여기 그러면은 컬럼 스페이스가 여기 초록색 평면으로 주어져 있어. 컬럼 스페이스는 초록색 평면이고 B가 여기 바깥에 존재해. 바깥에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 막 몇 가지 후보를 데려와서 여기다가 찍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X1일 때 AX1은 여기. X2일 때 AX2는 여기. 뭐 X3일 때는 여기. 뭐, 막, 여러 가지 점이 찍힐 텐데, 그 중에 어떤 점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점이냐면은, 저기 위에 있는 B 벡터랑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 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점에서의 X를 우리가 X-hat이라고 하기로 했고.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프로퍼티가 뭐가 있죠? 요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거리가 최소가 될 때.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은 수직으로 만나야 되죠. 저기 하늘 위에 있는 점, 저기랑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은 저거를 딱 밑으로 딱 떨어뜨려서 수직으로 땅 떨어지는 그 점. 그 점이 최소죠. 그 점이 최소예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여기가 어디일 때가 최소다? 수직일 때가 최소다. 수직할 때가 최소입니다. 수직할 때. 그래서 요거 조금 더 하면은 이거 뭐 굳이 설명해야 되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하늘 위에 떠 있는 B 벡터가 있고 여기에 지금 컬럼 스페이스가 있어요. 컬럼 스페이스가 있죠.
이 컬럼 스페이스는 뭘로 스팬이 되어 있죠? A1, A2부터 뭐 AN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A의 컬럼 벡터를 가지고 스팬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 점이 수직으로 땅 떨어져서 맞는 이 여기 위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를 B햇이라고 해도 되고 A의 X햇이라고도 부를게요. 그쵸? 그러면은 요 벡터가 B 빼기 AX 벡터죠. 이렇게 써도 되고 B 빼기 B햇 벡터죠. 저 수직한 벡터. 이 여기 이 수직한 벡터는 여기 수직한 벡터는 이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하고 수직이에요. 그렇죠. 어떤 면이 어떤 선하고 수직한다는 거는 이 면에 있는 어떤 선을 뽑아도 제하고 항상 수직이잖아요. 그게 뭐 꼬인 위치가 된다 쳐도 어차피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뽑아도 얘랑 수직이고 얘를 뽑아도 이거랑 수직이고 얘를 뽑아도 얘랑 수직이에요. 그 다차원 공간에서 항상 수직을 이룰 거예요. 그 말이 이 면이 이 선과 수직한다는 그 말은 이 면의 어떤 선도 쟤랑 수직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그 말을 또 다르게 쓰면은 이 공간을 스팬을 했던 그 당사자들 있죠. 이 공간이 사실 뭘로 스팬이 돼 있어요? 막 A1, A2, A3, 뭐 인디펜던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애들 가지고 스팬이 돼 있잖아. 그러면은 요 벡터랑 얘네들이랑 무조건 수직하겠죠. 그러니까 A1이랑도 수직할 거예요. A2랑도 수직할 거예요. 쭉쭉쭉쭉 뭐 A에 아무 벡터를 가지고 와도 그 행렬 A에 들어있던 어떤 컬럼 벡터를 가지고 와도 아니 이거 왜 트랜스포즈하고 점까지 찍었냐? 뭐를 가지고 오더라도 얘하고는 무조건 수직이에요. 그쵸? 요거 요거랑 요거랑은 얘랑 뭐를 짝지어도 항상 수직일 거다. 그게 여러 개의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개의 식을 딱 하나로 정리하면 뭐예요? 요거죠. 요 0 벡터겠네.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A1 컬럼이 여기 들어가 있, 아, 컬럼 벡터의 트랜스포즈, A2의 트랜스포즈 해서 뭐 AN의 트랜스포즈까지 이렇게 여기 이거 트랜스포즈 하는 순간 차곡차곡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컬럼 그냥 벡터로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B 빼기 AX라는 그냥 컬럼 벡터 하나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행렬 곱, 행렬과 벡터에 곱하면은 요거 내적, 요거 내적, 요거 내적 차례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걔네들이 각각 다 0이어야 된다면서요. 여기 여러 개의 수식으로 썼죠. 이렇게 A에 들어있는 모든 컬럼에 대해서 다 수직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행렬 하나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거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요새 피곤하시죠? 눈이 막 감기네. 네 미안해 시험 기간에 이렇게 수업해서.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딱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끝입니다. 네. 좀만 쉬었다 합시다. 3분만 쉬었다 할게요. 나 물 하나만 사올게요. 항상 이 토레타가 무슨 맛일지 궁금했는데 이런 맛이었군요. 그냥 물 뽑으려고 했는데 물이 다 팔렸네. 근데 이게 1800원이나 한다고? 오늘 흘러가는 흐름을 조금만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약간 이런 흐름이죠. 리스트 스퀘어 문제가 뭔가요? 리스트 스퀘어 문제가 뭐고? 그래서 디스턴스를 정의를 했는데 디스턴스가 최소가 된다.
이 말은 결국 그 컬럼 A랑 가 수직할 때라는 말이었죠. 그쵸? 디스턴스가 언제 최소가 되냐면은 컬럼의 A랑 B랑 B 해시 수직할 때 그거를 다시 풀어서 썼더니 이렇게 나왔죠. 이거 B 해시라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얘하고 얘가 수직이어야 되는데 그 말은 얘랑 수직이다라는 말이랑 똑같죠. 이건 0 벡터죠, 사실. 이렇게 흘러왔고 세 번째. 그래서 얘를 잘 정리를 하면은 뭐 요런 꼴로 정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비지 진짜 많이 보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무엇인지 특히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수도 인버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수도라고 하면은 가짜죠, 가짜. 여러분들 뭐 나중에 머신러닝 배우면 수도 코드 이런 거 배우잖아요. 코드는 코드인데 진짜 코드처럼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이 코드가 어떤 단계로 동작하는지를 그냥 개념으로만 표현한 거를 우리가 수도 코드라고 하잖아요. 가짜 코드, 짜가 코드. 짜가예요, 짜가. 수도가 짜가예요, 짜가. 얘도 짜가 인버스예요. 얘는 우리가 말했던 그 인버스 매트릭스는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런 역할을 해. 그래서 얘를 수도 인버스라고 부를 거예요. 요거 이제 차차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수도 인버스가 이 수도 인버스를 그냥 A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구하면 이런 꼴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했던 QR 디컴포지션이나 SVD를 사용을 하면은 얘가 좀더 아름다운 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하면 오늘 끝입니다. 어쨌든 이제 후반전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가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 벡터가 뭐죠? 우리가 가고 싶은 곳과 내가 할수 있는 최선, 그거 사이의 차이. 걔는 A랑 항상 수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하면 A 트랜스포즈 B는 A 트랜스포즈, 아이고. A 트랜스포즈 B 빼기 A 트랜스포즈 AX 햇은 0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정리하면은 그리고 그걸 좌변 우변 잘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냥 전개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식인데 뭐 요렇게도 쓸수 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노말 이큐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노말 이큐. 머신러닝 배우면 반드시 나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노말 이퀘이션 나옵니다.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그때 A라는 행렬과 X라는 벡터, B라는 벡터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그 의미를 담은 행렬과 벡터가 될 뿐이지 사실 요 꼴로 바꾸고 나면은 그 뒷일은 그냥 선형대수가 하는 일이에요. 좋은 설명이었다, 이건. 어쨌든 노말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노말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A 트랜스포즈 A에 대한 역행렬을 여기에다가 곱해주면은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가 앞에 곱해지고 A 트랜스포즈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요식에다가 왼쪽에 이거를 곱했어요.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을 곱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가 상쇄가 돼서 사라지죠. 그리고 남는 건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그 남은 것만 골라서 쓰면 이겁니다.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런 모양. 우변을 보세요. 우변. 이 4번 식에 이 4번 여기부터 있는 이 4번. 요거. 여기에 우변을 보면은 오른쪽을 보면은 다 주어진 거예요. A도 주어졌고 B도 주어졌어요. 우리가 원래 뭐였죠? A가 주어지고 B가 주어졌을 때 X를 찾고 싶은 거였어요. 무슨 X냐면은 B랑
AX가 최소가 될 때, 얘를 최소로 만드는 X를 찾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B랑 A가 주어졌을 때 어떤 특별한 X를 찾는 문제예요. 리스트 스퀘어는. 근데 그 X, 이 스퀘어 디스턴스를 최소로 만드는 그 X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A랑 B는 다 주어졌고,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 구한 다음에 역행률 구해요. 역행률이 존재한다면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A 트랜스포즈 해서 B를 곱해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다 계산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그 X 해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마치 아까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B로 다시 바꿔 쓸게요. B는 AX라는 게 있고, 얘가 만약에 스퀘어라면은 A 인버스 B라는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고, B를 AX로 근사하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근사해 보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얘를 미니마이즈 하자는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두 개의 거리를 최소로 만들어 보자. 이거는 스퀘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때 그걸 만족하는 X가 어떻게 얻어지냐면은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 B래요.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마치 이 B 앞에 붙어 있는 얘 있잖아요. A만 가지고 구한 얘. 얘를 마치 얘처럼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될 것,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인버스가 구해지는 경우에는 여기 B에다가 앞에 A 인버스를 곱하면 되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비록 동일하지는 않고 근사를 하려고 해. 그치만 A를 가지고 요런 행렬을 하나 구해서 B 앞에다가 곱해. 그런 모양처럼 생겼죠, 마치. 그래서 여기 초록색으로 색칠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의 가짜 인버스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버스 매트릭스랑은 다르지만,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에서 마치 역행렬이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해주니까, 얘를 A의 가짜 역행렬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뭐 보통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을 합니다. 뭐 A 요렇게 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십자가를 쓸 때도 있고, A의 플러스를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사람들 취향에 따라 달라져요. 저는 그냥 플러스로 쓸게요. 그래서 이 A 플러스라는 A의 수도 인버스는 요렇게 구하면 된다.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곱한 거. 그거를 수도 인버스라고 하고, 그 수도 인버스를 여기 B 앞에다가 곱하면은 리스트 스퀘어에 대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 플러스를 수도 인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어 펜로즈 수도 인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뭐하러 저 이름 다 써요? 그냥 수도 인버스라고 하면 되죠. 선형대수래. 리니어 리그레션 스포일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섯 개의 점이 주어져. 여기를 뭐 X1, Y1, 뭐 X2, Y2, X3, Y3, X4, Y4, 뭐 X5, Y5. 이렇게 인풋 아웃풋이 짝을 지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험에 안 낼게요.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점이 다섯 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Y하고 X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고 믿고 싶어. 여기 점이 다섯 개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 여기를 가로지르는 되게 좋은 직선을 하나 찾고 싶어요. 이게 선형 획이거든요.
그거를 사실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은 요렇게 행렬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이 점들의 세로축의 값들을 다 벡터로 하나로 모으고, 요렇게 여기 이 점들의 가로축의 값들을 또 벡터로 하나로 모으고, 1은 얘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개 사이에는 요런 관계가 생겨요. 그쵸? 이첫 번째 입력 값과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곱해서 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입력과 얘를 곱해서 얘가 나오고, 이렇게 구해져요. 이게 뭐예요? 지금 B는, 아, B 말고 Y라고 쓸게요. 뭐, Y는 A, 뭐, 세타 꼴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가장 좋은 예측이 뭐냐면은, 얘예요. 우리가 요거를 데이터, 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 행렬이랑 요 벡터를 만들잖아요. 그때, 이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제일 좋은 파라미터를 찾고 싶잖아요. 요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점 있잖아요. 여기 이점 다섯 개. 여기를 예쁘게 지나는 이런 선이 딱 나옵니다. 리스트 스퀘어 문제예요, 다시. 정확히 말하면 이게 리스트 스퀘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요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 사이에 에러를 가지고, 그거를 최소로 만드는 파라미터를 찾는 거거든요. 뭐, 여기도 뭐 스퀘어드 에러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코스트를 뭘 잡을 거다 이런 얘기 할 건데, 어쨌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다만 이 선형 회귀, 리니어 리그레션, 이 직선을 찾고 싶어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선형 대수 꼴로 바꿔서, 그 다음에는 뭐다? 선형 대수에서 했던 그것만 하면 된다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걸로 오는 게 그냥 약간 머신러닝스러웠던 거지. 여기서 이걸로 가는 거는 선형대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주어진 행렬과 벡터가 있고, 어떤 특별한 벡터 하나 찾아보자잖아. 그냥 리스트 스퀘어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가면은 뭐 y 빼기 y 햇은 뭐 y 빼기 뭐 x 세타 햇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 미니마이즈 하자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 여러분도 연계전공이고 나중에 머신러닝 배우시면 머신러닝을 저한테 배우겠네요. 그렇겠네. 그렇겠네요. 아, 그렇구나. 다른 데서 안 배우는구나. 그네. 그래요. 그래요. 그렇네. 그렇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수도 인버스를 요렇게 구해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A가 QR 디컴포지션이 가능해. 그러면은 A의 수도 인버스는 R 인버스 Q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네,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잘 계산을 하면은 요런 게딱 튀어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A라는 행렬을 가지고 이거를 직접 구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얘의 인버스를 구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요게 사실 가장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A를 가지고 QR을 먼저 찾아.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해. 왜냐면 R의 인버스를 구하는 건좀 쉬워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서 조금 쉽거든요. 그게 좀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게 좀더 빠릅니다, 사실. A를 가지고 얘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도 인버스를 구하는 게 효율적이다. 마찬가지로 A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다면은 A의 수도 인버스는 이제 뒤집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 얘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그 U 시그마 V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역행렬은 구할 것도 없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그거잖아요. 대각선에 값 들어있는 거.
그거 역수만 취하면 역행렬이에요. 이거 구하는 건 일도 아니야, 사실. 얘를 이걸로 쪼개는 게 일이지, 요거 구하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싱글레벨류 디컴포지션을 해도 좀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사실 여기에 담긴 의미도 사실 굉장히 많죠. 이 싱귤러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게이 수도 인버스에 대해서도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가 여기 딱 담기잖아. 이게 되게 복잡한 게 아니라 원래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였던 게 이렇게 순서가 뒤집어지고 다이어고날이 역행렬로 바꿨더니 이게 수도 인버스가 됐어요. 되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많은 시기예요, 사실은. 얘기할 게 많죠. 그치만 우리는 그냥 그거는 따지지 말고 요 정도로 얘기를 합시다. 네. 그러면은 몇분 했냐, 오늘? 거의 45분이네. 11시 25분이네. 네. 시험범이 여기까지죠. 미안해. 시험범이 마지막 날까지 시험범이 추가해줘서 미안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 보고 목요일에는 휴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뭐 시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더라? 과학계산기요? 아니, 그거 안 되는 걸로 하죠. 계산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계산 문제가 안 나오진 않을 텐데, 손으로 할수 있는 수준에서 낼게요. 고학용 계산기가 사실 가능하면은, 고학용 계산기는 공학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역행렬도 구해요. 역행렬도 구하고 막 행렬이랑 벡터를 넣어서 그것도 다 계산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치트키여서 그거는 계산기도 안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도 안 되고 계산기도 안 되고 여러분이 들고 올수 있는 건 오로지 치팅 페이퍼와 여러분들의 머리 그리고 손입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